아, 근데 진짜 미호 영화 진짜 똑똑해. 그러니까 아, 이 사람 심리를 잘 안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저도 게임을 안 하던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막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거부감을 없앴어. 거부감 일단은 접근성도 좋고, 그러니까 뭐 이게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꼭 굳이 뭐 플스나 뭐 액박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도 그냥 이렇게 되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들어와 봤더니 막 이렇게 현질을 막 유도하지도 않아. 근데 막 게임 안에서 막 이렇게 막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. 막 매력에 푹 빠졌어. 빠져가지고 막 있는데 그래서 막 캐릭터도 막 그냥 줘. 그래가지고 막 오, 너무 좋은 게임이다 라고 막 호감을 막 쌓고 있었어. 그랬는데 갑자기 막더 매력 있는 캐릭터를 막 출시하는 거야. 근데 이 우리가 이렇게 좀 괜찮은 캐릭터를 출시했어. 근데 네가 관심 있으면 쓸수 있으면은 써도 되는데 안 써도 게임 할수 있어. 너의 선택이야.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매력 있는 캐릭터를 내놓긴 했어. 이런 느낌? 이러니까 안 뽑을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막 사줘 이러면 아우 왜 저래 이렇게 되는데 아니 뭐살 거면 사도 되는데 안 사도 괜찮아 이렇게 하니까 아이 그래? 오 그렇단 말이야? 이러면서 이렇게 근데 좀 갖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활짝 열게 만드는 아 진짜 머리가 좋아요. 그리고 이렇게 막 상시 뭐 이렇게 상시 기원 뭐 이벤트 기원 이렇게 나눠놓은 것도 봐봐. 그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못 뽑아 이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기간 한정이 되게 사람 애달게 만들잖아요. 이런 것도.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심리학을 엄청 팠어. 그러니까 행동 심리학, 행동 경제학 이런 걸 엄청 판것 같아. 그것만 연구하는 직원이 따로 있을 거야. 아,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. 뭐지? 되게 말이 사실 많긴 하잖아요. 그런 이렇게 뭐 뭐죠? 젤다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이런 얘기 하고 그리고 뭐 저도 뭐 어디 가서 언신 아시냐고 하면은 뭐 이렇게 좀 싫은 소리 듣고 하긴 하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괜찮은 요소가 많아가지고 아 그걸로 너무 매도당하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한것 같아요.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매출 엄청 올리니까 뭐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아 근데 이제 그런 인식 때문에 아예 시작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그러기엔 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. 이 여기서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하는 게 너무 되게 재밌고 즐거운 경험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예 시작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런 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.